내롱TV의 내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에 왔냐면요. 강원도 영월에 왔습니다. 여행지와 맛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어딜 가야 할지 정말 고민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할 만한 곳들을 몇 군데 이렇게 콕콕 집어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지금 찾아온 곳은 영월에 있는 한반도 지형을 보러 왔습니다. 약 15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면 된다고 해요. 꽃향기다. 와, 진짜 많이 쌓았다. 저도 돌 하나 올려놓고, 손 하나 들고, 다시 가볼게요. 시내 쪽에 와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많은 메뉴들이 있긴 한데 제가 먹고 싶었던 건 여기 이 국수집이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국수가 기대가 되네요. 동치미 국수를 먹으러 가볼게요. 비주얼 엄청 깔끔한데? 맛있네. 없는데? 진짜 맛있다.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머리가 띵하네요. 아파. 진짜 맛있었어요. 최고. 우와. 보면 안 되니까. 발 너무.
어떡해. 젊은 달 와이파크에서 전시회 관람도 잘했고요. 뭐 강원도 영월편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라도 뭐 기회가 돼서 영월에 온다고 하면 꼭 들려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에 오다 보니까 최근에 강릉에 이제 산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강원도 오는 내내 좀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산불로 인해 피해 입은 이재민 분들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강원도 영월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